네,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입니다. 자, 오늘 우리말에서는 뭐를 하도록 할까요? 네, 오늘 우리말은 말이죠. 아, 카똘 그러면 어때요? 카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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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카똘. 갓돌이 됐다 이렇게 갓나타 갓나타 이렇게 갓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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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갓들어온 사람 갓들어온 사람 아 갓마흔 갓 스물 갓만건 갓만건 이렇게 아, 또, 우리가 공부했던 것, 갓난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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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갓난아이, 갓난아이, 갓난 것, 갓난 것, 예. 아, 이런 것. 오늘 우리가 익혀야 될 거. 자, 갓돌 붙여요. 갓돌, 갓돌. 갓 마흔, 갓 스물, 갓 만건, 갓난애, 갓난아이, 갓난 것다 붙어요. 근데 이제 영혼하고 같이 쓸 때, 갓, 나타, 그러면 갓이 부사로 써요. 갓 넘기다, 마찬가지. 넘기다, 영혼 앞에 갓 부사로 쓰죠. 갓 들어온, 들어온, 영혼 앞에 갓 부사로 써요. 아, 들어온, 아, 들어오다에 니은 관행상의 전성어미를 붙이면 띄고, 사람, 명사가 오니까. 갓 뛰고, 들어온, 뛰고, 사람. 이렇게. 아셨죠? 자, 오늘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에서 알아야 될, 붙여서 쓰는 거. 갓돌, 갓망건, 갓마흔, 갓스물, 갓난애, 갓난아이, 갓난것. 그러나, 부사로 쓸 때, 갓 나타, 갓 넘기다, 갓 들어온. 예, 이럴 때, 뛴다는 거. 한번 지나면 똑같은 내용이 66년 만에 돌아오는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였습니다. 네. 거짓말 아니에요. 네, 66년 만에 돌아옵니다. 네. 다음 코너는 글 교정 코너입니다. 글 교정 코너에서는 아, 이수진님의 작품, 김부배님의 작품, 서희정님의 작품, 정주희님의 작품, 꿈고박이백님의 작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낭만 대통령의 그림과 아, 그리고 김태현의 멜로디 만납니다. 네, 글 교정 코너 첫 번째. 아, 다리앙님이 아직 안 들어왔네요. 네, 다리앙님의 외로움입니다. 외로움. 아, 다리앙님 외로움. 가로등 불빛들이 어둠을 탐닉하면 3434. 달빛은 눈 감은 채 여명에 쓰러져. 여명에 쓰러지고 이슬은 그리움 담아 오도마니 앉았다. 아, 쭈뿌쭈뿌님이 오셨네요. 쭈뿌쭈뿌님이 오셨습니다. 5926님. 네. 자. 아, 허니님 오셨고, 이치로사님 오셨고, 서희정님 오셨고, 노예니님 오셨고, 아, 생우다님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네. 자, 여러분이 함께 해주는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66년 동안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6990님도 오셨네요. 네, 반가워요. 아, 6990님이 은근히 성실하신 것 같아. 그치? 자, 가로등 불빛들이 어둠을 탐닉하면 어둠을 탐닉해요.
가로등 불빛들이 어둠을 탐닉할까? 달빛 눈 감, 달빛이 눈 감은 제명에 쓰러지고, 이슬은 그리움 담아 어두머니 앉았다. 이슬이 사색은 그리움 담아. 외로움 그리움 담아 어두머니 앉았다. 사색은 가로등 불빛들이 사색을 어둠을 탐닉하는 게 좀 그래. 사색을 탐닉할까? 가로등 불빛들이 사색을 탐닉하면, 사색 속 탐닉하면, 사색을 탐닉하면, 사색에 가로등 불빛들이 사색에 누우면, 사색에 가로등 불빛들이 사색에 잠겨들면, 사색을 탐닉하면, 달빛은 눈 감은 채 연맹에 쓰러지고, 이슬이 그림 담아요? 이슬이? 사색이 그림 담아. 사색은 이슬빛 담아. 사색을 탐닉하면, 가로등 불빛들이 사색을 탐닉하면, 달빛은 눈 감은 채 연맹에 쓰러지고, 이슬 말고 다른 거 없을까요? 고독은 그리움 담아, 고독이라 할까? 외로움이니까. 고독은 그리움 담아, 어둠머니 앉았다, 이렇게 할까? 가로등 불빛들이 삼사, 사색을 탐닉하면 삼사, 달빛은 눈 감은 채 삼사, 여명에 쓰러지고 삼사, 고독은 그리움 담아 삼오, 어둠머니 앉았다 사삼, 됐죠? 예. 읽어볼까요? 나오세요. 외로움 달의 양. 가로등 불빛들이 사색을 탐닉하면, 달빛은 눈 감은 채 여명에 쓰러지고, 고독은 그리움 담아 어둠머니 앉았다. 자, 다음에는 김부배님의 사색의 향기가 있습니다. 사색의 향기. 새벽달 붙여도 되죠. 새벽달 그리움빛 닫힌 문 숨어들어. 새벽달 새벽에 새벽달 그리움빛 닫힌 문 숨어들어. 새벽에 그리움빛 닫힌 문 숨, 새벽에 그러면 어쩔까? 새벽에 그리움빛 닫힌 문, 문 안에 숨어들어. 문 안에 숨어들어. 그대가 머무르면 연분홍 소근소근 그 숨결 사무치도록 사인정이 그립다. 오. 예, 김부배님이 이제 시조를 자유자재로 써요. 그죠? 예. 새벽에 그리움빛, 문 안에 숨어들어. 그대가 머무르면, 연분홍 소근소근. 그대가 머무르면, 그리움빛이 숨어들어가지고 머무르면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리움빛 문 안에 숨어들어가지고 서로시 머물러?
서롯이 머무르면 연분홍 속은 그 숨결 사무치도록 쌓인 정이 보고품이 그 숨결 사무치도록 쌓인 사랑, 쌓인 사랑, 쌓인 사랑 그립다? 쌓인 정보다 사랑이 더 크지. 그 숨결 사무치도록 쌓인 사랑 그립다. 이렇게 숨어들어 간다는가? 숨어들어. 새벽의 그리움빛 문 안에 숨어들어. 서롯이 머무르면 연분홍 속은 그 숨결 사무치도록 쌓인 사랑 그립다. 이렇게 쌓인 정보다는 쌓인 사랑이겠지. 쌓인 사랑. 새벽의 그리움빛 3,4. 문 안에 숨어들어 3,4. 서롯이 머무르면 3,4. 연분홍 속은 3,4. 그 숨결 사무치도록 3,5. 쌓인 사랑 그립다. 4,3. 됐죠? 네, 읽어볼까요? 나오세요. 짠! 사색의 향기, 김부배. 새벽의 그리움빛 문 안에 숨어들어 서롯이 머무르면 연분홍 속은 그 숨결 사무치도록 쌓인 사랑 그립다. 이번에는 백합향님의 유리창 앞에서가 나와 있네요. 자, 교정본에 도전합니다. 하얀 뭉게구름 큰 폭에 그림되어 들어오고 유리창 앞에서 들어오고 바람손 살랑살랑 뭐야? 어디로 갔어? 어디로 갔어? 자, 하얀 뭉게구름 한 폭의 그림대요. 한 폭의 그림 이 한 폭의 그림 이 다시는 쓰지 마. 인생에서 이 이후로 다시는 쓰지 마라고. 너무 흔한 것들은. 바람손 살랑살랑 너인 양 얼굴 어루만지면 그냥 너인 양 어루만지면 바람손은 붙여서 바람손 살랑살랑 너인 양 어루만지면 나는 너의 무엇이든 되고 싶다. 나는 너의 무엇이든 되고 싶다. 베개가 맞나? 베개 되어 숨결 느끼고 베개 되어 숨결 느끼고 베개 되어 숨결 느끼고 이불 되어 품에 안기며 컵 되어 네 손 안에 살고 싶다. 원점 찍을 필요 없죠? 너의 촉촉한 입술 내리앉으면 너의 촉촉한 입술 내리앉을 때면 살며시 눈 감고 입맞추다 한다는 거죠. 입맞추고 싶다. 이렇게 유리창 앞에서
유리창. 유리창 앞에서. 유리창. 하얀 뭉게구름. 솔솔 들어오고. 솔솔솔솔솔 들어오고. 바람선 살랑살랑. 너인 양 어루만지면 나는 너의 무엇이든 되고 싶다. 베개 되어 숨결 느끼고 이불 되어 품에 안기며 컵 되어 컵대요. 손안에 컵대요. 커피잔대요. 그럴까? 커피잔대요. 손안에 살고 싶다. 너의 촉촉한 입술 내려앉을 때면 살며시 눈 감고 입맞추고 싶다. 이렇게. 예. 자, 유리창 앞에서 유리창 앞에서. 자, 읽어볼까요? 나오세요. 짠, 짠. 유리창 앞에서. 서희정. 하얀 뭉게구름 솔솔 들어오고 바람손 살랑살랑 너인 양 어루만지면 나는 너의 무엇이든 되고 싶다. 베개 되어 숨결 느끼고 이불 되어 품에 안기며 커피잔 되어 손안에 살고 싶다. 너의 촉촉한 입술 내려앉을 때면 살며시 눈 감고 입 맞추고 싶다. 많이 오셨어요. 오로라님까지 오셨어요. 허니님, 풀빵오리님, 6990님, 오로라님, 다리양님, 오랜만에 도라이몽님 오셨어요. 예. 도라이몽, 문장훈련 하라니까, 어디 갔다 이제 와. 앞으로 3년간 도라이몽, 문장훈련을 해서 문장가로서 거듭나라니까는, 어디 갔다 이제 오냐고, 이치로사님, 서희정님, 노연희님, 세웅보다님, 김부배님, 다리양님, 풀빵구리님, 네, 오늘 많이 오셨네요. 오늘이 16분이나 오셨네요. 예, 도라이몽, 안녕하세요. 노연희님, 와, 철학적인데요. 뭐에 그림이? 오로라님, 죄송해요. 오로라 이래요. 글 못 써도 이해해 주세요. 교수님 축하드려요. 오늘 수상 축하한다고. 네, 다리양님, 오로라님 반가워요. 오늘 수상 축하. 네, 오늘 수상 축하. 네, 서희정님, 예수님, 교수님, 예쁜 교정 감사드립니다. 네. 김부배님, 대단한 사랑을 그렸네요. 표현이 좋아요. 드러내는 사랑시, 짝짝짝. 네, 다리양님, 꽃밤 멋져요. 풀빵오리님, 허니님, 오로라님, 세영부다님, 도라에몽님 모두 반가워요. 다리양님, 오로라님 반가워요. 예. 네. 자, 자, 오늘 반가운 님들 많이 오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주희님의 파도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교정본에 도전합니다.
침묵의 빛 속에 허영심의 언덕이 허영심의 언덕? 허영심이 목울 때, 목울 때 나뒹굴다 한 단어. 나뒹굴며 무너져 내린다. 무너져 내린다. 침묵 파도여. 파도 아니야? 파도여가 아니라 파도. 침묵의 빛 속에 허영심의 언덕이 목울 때, 목울 침묵의 빛 속에 허영심이 나뒹굴면 그냥 허영심이 목울 때 나뒹굴며 목울 때 그냥 허영심이 나뒹굴며 무너져 내린다. 그러면 어떨까? 침묵의 빛 속에 허영심이 나뒹굴며 무너져 내린다. 이렇게 온종일 마음 적시듯 신음하는 겸 마음 적시도 그냥 적시듯 신음하는 겸손이 잠시도 못 뛰고 견디는 온종일 적시듯 신음하는 이러면 어떨까? 온종일 적시듯 신음하는 그런 시퍼런 조각비들 그럼 어때? 온종일 적시듯 신음하는 시퍼런 조각비들 한꺼번에 울음 쏟아 놓는다. 온종일 적시듯 신음하는 시퍼런 조가비들 앞에 한꺼번에 울음 쏟아낸다. 무엇이 파도가. 그 다음에는 이끼 낀 팍팍한 일상의 삶이 파도인데 이끼가 끼나? 파도인데? 팍팍한 일상의 삶이 억겁의 세월을 넘나들며 엎질러 놓은 작은 허물, 이끼 낀 팍팍한 일상의 삶. 이끼 낀 그냥 파도야 되니까 이끼를 다루지 말고 팍팍한 일상이 그러면 되잖아요. 일상의 삶 하지 말고 팍팍한 일상이 세월 억겁까지 갈 필요 없고 팍팍한 일상의 세월 넘나들며 엎질러 놓은 작은 허물들 엎질러 놓은 작은 허물들 씻고 또 씻어낸다. 이렇게 파도가 씻고 또 씻어낸다. 이렇게 팍팍한 일상이 세월 넘나들며 엎질러 놓은 작은 허물들 이거를 씻고 또 씻어낸다. 뭐가 파도가 어둠과 비의 폭풍에 통곡하다 차갑게 서 있는 운명이란 벽 앞에서 덮여지지 않는 빈 가슴 위로 눈물로 퇴백된 때묻은 영혼을 흔들어 헹궈내고 있다. 헹궈내다. 헹궈내고 있다. 헹궈내다. 헹궈내고 있다. 이렇게인데 마무리 헹궈내고 있다는 좋은데 근데 우애가 조금 어둠과 비의 폭풍에 통곡하다. 그냥 이런 거 없어도 되지 않나? 통곡하다 차갑게 서 있는 그냥 빈 가슴 위로 바로 간게 아니죠? 통곡하다 차갑게 서 있는 빈 가슴 위로 이렇게 눈물로 퇴백된 때묻은 영혼을 흔들어 그냥 가슴 위로 때묻은 영혼을 흔들어 헹궈내고 있다. 이러면 되잖아. 이렇게 하면 될것 같은데요. 자, 읽어볼까요? 자, 파도입니다. 파도. 나오세요. 짠.
파도 정주위 침묵의 빛 속에 허영심이 나 뒹굴며 무너져 내린다. 온종일 적시듯 신음하는 시퍼런 초가비들 앞에 한꺼번에 울음 쏟아 놓는다. 팍팍한 일상이 세월 넘나들며 엎질러 놓은 작은 허물들 씻고 또 씻어낸다. 통곡하다 차갑게 서 있는 빈 가슴 위로 때 묻은 영혼을 흔들어 헹궈내고 있다. 네, 오로라님은 지금 일하는 중이라고. 불방울이님, 오로라님 수고 많으세요. 저도 잠시 귀퉁하겠습니다. 김부배님, 오늘은 귀퉁만 할게요. 노현이님, 정주희님 멋지게 생기셨어요? 봤어요? 우리와 꼭 아가씨 같아요. 파도 오늘은 시어를 너무 절제한 느낌이 드네요. 이치로사님, 네, 풀방울이님, 문우님들 반가워요, 반가워요. 서희정님, 때 묻은 영혼을 헹궈내고 있다. 표현 좋네요. 이치로사님, 저도 귀팅 맛 합니다. 죄송해요. 노인님, 이치로사님, 어서오세요. 반가워요. 네. 야, 오늘은 왜 귀팅만 한다는 거야? 귀팅만 해요? 왜? 자, 풀립. 꿈과백님의 시조나요? 시조네요? 근데 시조를 이렇게 늘어나? 그냥 시조답게 이렇게 올리지? 예? 왜 시조를 이렇게 늘어놓냐고. 시조는 시조답게 이렇게 해야지. 예. 자, 뭐야? 풀립이에요? 풀립? 교정본에 도전합니다. 바람이 지나치는 비좁은 뚝방길에 거미는 그물망을 열심히 엮어간다. 새벽에 보석을 들고 보석이고서 들풀들이 바쁘다. 지금 풀립 얘기가 하는 거 아니잖아. 거미줄이구만. 응? 거미줄. 바람이 지나치는 비좁은 뚝방길에 거미는 그물망을 촘촘히 엮어간다. 새벽에 새벽에 보석을 들고 거미를 이야기하다가 새벽에 보석을 들고 들풀들이 바쁘다. 뭔가 응집이 안 돼 있잖아요. 네. 그쵸. 바람이 지나치는 비좁은 뚝밭길에 거미는 그물망을 촘촘히 엮어간다. 이렇게 새벽에 보석을 달고, 소리소리 보석을 달고,
소리소리 외친다. 바람이 지나치는 비좁은 뚝방길에 거미는 그물망을 첨첨이 엮여간다. 여기까지가 아니, 거미줄인 것 같아. 거미줄, 어? 거미줄. 근데 이게 새벽에 보석을 달아요. 그래가지고, 한들한들 빛난다. 엮어간다. 새벽에 보석을 달고, 행복하게 춤춘다? 그냥 들풀 얘기가 아니니까. 새벽에 보석을 달고, 뭐야? 왜 이래? 뭔 전화가 오고 그래. 방송 중에 전화가 왔어. 아니, 방송 중에 전화한 사람도 누구야? 자, 새벽에 보석을 달고 행복하게 웃는다. 이렇게 할까? 바람이 지나는 비좁은 뚝방길에 거미는 그물망을 촘촘히 엮어간다. 새벽에 보석을 달고 행복하게 웃는다. 이럴까? 새벽에 보석을 달고 새벽에 보석을 달고 도란도란 웃는다. 그럴까? 도란도란이가 도란도란 웃는다. 이렇게 예, 읽어볼까요? 나오세요. 짠, 짠. 거미줄, 꿈고박이배. 바람이 지나치는 비좁은 뚝방길에 거미는 그물망을 촘촘히 엮어간다. 새벽에 보석을 달고 도란도란 웃는다. 네, 7월 충주문학관 사행시 시제가 나왔어요. 휴대전화입니다. 휴대전화. 네, 자, 7월 사행시 시제 휴대전화입니다. 네, 그리고 가락시장 희망글판 7월 20일까지 마감이고요. 가을, 희망, 건강, 시장 이런 걸 주제로 한 문안을 하면 됩니다. 최우수상 50만원, 우수상 30만원, 장려상 10만원입니다. 한 사람이 한 작품을 내야 되고요. 글자 수는 20자 이내입니다. 알았죠? 20자 이내. 그리고 부산 문학을판, 네, 가을편, 가을편입니다. 한 사람이 세 작품까지 응모할 수 있고요. 25자 이내입니다. 자, 본인의 창작, 문학 작품 등의 발췌 문안. 주제는 뭐냐면 희망, 사랑, 훈훈한 정입니다.
자, 상금 1등은 30만원, 2등은 20만원입니다. 아, 3등은 3만원입니다. 예. 아니, 아니. 1등이 30만원, 2등이 3만원인데 20명에게 줍니다. 예. 알았죠? 자, 다시 한번. 7월달 충주문학관 사행시 시제가 휴대전화입니다. 아, 그리고 가락시장 희망글판은 7월 20일 마감. 가을이나 희망 또는 건강이나 시장, 이거를 주제로 한 문안을 쓰면 되는데, 한 사람이 한 작품, 자수는 20자 이내, 띄어쓰기는 포함하지 않아요. 최우수상 50만원, 우수상 30만원, 장려상 10만원입니다. 부산 문학을판은 7월 31일까지 마감이고요. 한 사람이 세 작품까지 응모할 수 있고, 자수는 25자 이하, 주제는 희망, 사랑, 훈훈한 청. 1등이 30만원, 2등이 3만원인데 2등이 20명까지 줍니다. 알았죠? 꼭 응모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안내해 주니까 좋잖아요. 그렇죠? 아, 한 김에 오늘 우리가 수상한 사람들 축하를 해드릴까요? 네, 오늘이 말이죠. 오늘 네, 문학상 수상 작품 수상을 했습니다. 네. 네, 우리 팀이 말이죠. 초등학교 강승우가 지구사랑 문학상에서 전라남도 교육감상을 수상했어요. 예. 네. 지금 초등학생이에요. 5학년인가요? 5학년인가? 6학년인가? 예. 유양업 야나님이 지구사랑 문학상에서 영산강 지역 환경청장상을 수상했고요. 그 다음에 서희정님, 백합향님이 지구사랑 문학상에 영산강 지역 환경청장상을 수상했어요. 네, 그리고 낭만 대통령하고 최사님도, 더불어, 지구사랑 문학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네. 지구사랑 문학상의 도 교육감상을 수상한, 강승우의 물의 여행입니다. 물의 여행. 물의 여행. 햇빛이 목이 말라 물을 마셔요. 너무 많이 마셨나봐요. 강물이 헐쭉해졌어요. 강물아, 미안해. 먹구름이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해요. 너무 길었나 봐요. 땅이 물 입을 덮고 자요. 땅아, 미안해. 비바람이 춤을 추어요. 너무 재밌게 추었나 봐요. 췄나 봐요. 나무들이 따라해 허리를 다쳐요. 나무들아, 미안해. 함께 모여 위로해 주어요. 마음이 따뜻해졌나 봐요. 고운 무지개가 떠요. 모두들 고마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전라남도 교육감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네. 오늘 우리 팀이 다섯 분이 수상을 했네요. 여러분들 축하해 드리세요. 예, 축하해 드리세요. 오로라님, 꿈백님 반가워요. 서희정님, 와, 멋져요. 작작자. 노현이님, 동시조 같이 귀여워요. 작작자. 예, 노현이님, 와, 열정이 뚝뚝. 그림이, 열정이 뚝뚝 떨어져요. 다리양님, 서희정님 축하 축하드려요. 교수님 축하드립니다. 오로라님, 서희정님 축하드려요. 네, 다리양님, 강승우님, 최세아님, 유황업님 축하해요. 이치로사님, 모두 축하드립니다. 서희정님, 감사합니다. 네. 상을 받고, 축하해 주니까 좋죠. 예. 행복하죠? 자, 우리가 지금 몇 개가 됐냐면, 이번에 185개. 예, 185개를 탔어요. 185개. 예. 놀랍죠.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조그마한 동아리에서 2년 사이에
180개, 185개의 상을 수상했어요. 그 180번째가 낭만 대통령의 사이버 중량 신춘문예 문학상 수상, 181번째가 서희정님의 지구사랑 문학상, 182번째가 유양엽 야나님이 지구사랑 문학상, 183번째가 강승우 님이 지구사랑 문학상, 184번째가 낭만 대통령의 지구사랑 문학상, 185번째가 시암골 최소한님의 지구사랑 문학상 수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년 가까이에 우리가 185개의 전국구 문학상을 수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이런 문학회에서 문장훈련을 안 하면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문장훈련을 해야 되겠죠? 문장훈련을 해야 됩니다. 네. 노인이님 부럽습니다. 네, 노인이님 부럽습니다. 네. 자, 그러면 또, 자, 이어가죠. 이어가겠습니다. 열심히 하니까 역시 열매들이 있잖아요. 그죠? 예, 풀방울이님 대단해요. 교수님을 비롯한 모든 문우님들 멋집니다. 네. 자, 이번에는 공항 가는 길, 다리양님의 작품이 와 있네요. 자, 교정본입니다. 공항 뛰고 가는 길이죠. 공항 뛰고 가는 길. 자, 차창에 흐릿한 아쉬움을 새겨본다. 이렇게. 또렷이 새겨봐. 차창에 흐릿한 아쉬움을 또렷이 새겨. 또렷이 새기진 않겠지. 차창에 흐릿한 아쉬움을, 또렷이는 아닌 것 같은데. 차창에 흐릿한 아쉬움을 슬며시 새겨본다. 이렇게. 슬며시가 더 낫지 않아? 슬며시 새겨본다. 이렇게. 밤새 내린 빗줄기는 님 떠나는 길목마다 흔적 무두려 곤두서고 고추서고가 아닐까? 고추서고 그냥 내리는 빗줄기는 그러면 되겠잖아. 내리는 빗줄기는 님 떠나는 길목에 님 떠나는 길목마다 님 떠나는 길마다 길목마다 흔적 무드러 고추서고 비릿한 향기 아린 향기가 아닐까? 아린 향기는 촉촉이 젖어 가슴 깊이 스며든다. 그래야 될까? 해풍은 아리탐 걸쳐 입고, 해풍은 외로움 낙하채다. 해풍은 외로움 낙하채다. 흩어지고, 외로움 낙하채다. 하르르 흩어지고, 바닷가 휘날던 갈매기는 바닷가 휘날던 갈매기는
갈매기는 구름 한 조각 등에 없고 구름 한 조각 등에 없고 바닷가 휘날던 갈매기는 바닷가 휘날던 갈매기는 등대에 바닷가 휘날던 갈매기는 등대로 날아가 앉는다. 바닷가 휘날던 갈매기는 등대로 날아가 앉는다. 갯바람 휘감은 7월은 어깨에 몸 기댄 채 날개치다고. 갯바람 휘감은 7월은 어깨에 몸 기댄 채 날개치다고. 그리움은 하얀 꿈 돌돌 말아 높이 날아오른다. 높이 날아오른다. 차마 바라볼 수 없는 연민은 해무의 입맞춤하고 애써 눈물 감추며 돌아선다. 차마 바라볼 수 없는 연민은 해무의 입맞춤하고는 애써 눈물 감추며 돌아선다. 괜찮은데요? 예. 자, 읽어볼까요? 공항 가는 길인데요. 공항 가는 길. 자, 나오세요. 공항 가는 길, 다래양. 차창에 흐릿한 아쉬움을 슬며시 새겨본다. 내리는 빗줄기는 님 떠나는 길목마다 흔적 무드려 고추 서고, 아린 향기는 촉촉이 젖어 가슴 깊이 스며든다. 해풍은 외로움 낙하채다 화르르 흩어지고, 바닷가 휘날던 갈매기는 등대로 날아가 앉는다. 갯바람 휘감은 7월은 어깨에 몸 기댄 채 날개치다고. 그리움은 하얀 꿈 돌돌 말아 높이 날아오른다. 차마 바라볼 수 없는 연민은 해무의 입맞춤하고는 에서 눈물 감추며 돌아선다. 6990님, 다래양님 오늘 많이 울었군요. 더 넓은 곳으로 공부하러 가는데 축하할 일이에요. 설정님, 공항 가는 길 시 좋아요. 예. 자, 누가 알까라는 작품이 하나 더 올라왔네요. 자, 교정본입니다. 다래양님, 아리따운 따님 홀로 외국에 보내는 그 엄마의 마음을 근데 자기 딸을 아리따운 따님이라 그래. 그지?
자기 딸을 아리따운 따님 이러진 않잖아. 딸, 홀로, 딸을 홀로, 이렇게, 딸을 홀로, 외국에 보내는 엄마의 마음을 그 누가 알까? 그 누가 알까? 그림자처럼 항상 곁에 있었는데,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온다는데, 이렇게.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돌아온다는데, 그 약속, 뭐야? 어느 시인이 단 댓글인데, 뭐야? 어느 시인이 단 댓글이야? 이게? 뭐야? 그냥 여기서 그쳐버리면 되지. 응? 이렇게. 그 누가 알까? 딸을 홀로 외국에 보내는 엄마의 마음을 그림자처럼 항상 곁에 있었는데,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돌아온다는데, 여기서 그쳐도 되겠는데? 그 누가 알까? 읽어볼까요? 나오세요. 그 누가 알까, 달애야. 딸을 홀로 외국에 보내는 엄마의 마음을 그림자처럼 항상 곁에 있었는데,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돌아온다는데, 자, 어느 시인의 댓글인데 이렇게 바꾸면 가능해요. 괜찮아요. 예, 교수님, 제 작품 아닙니다. 이거 댓글인데요. 제가 착각하고 잘못 보낸 것 같습니다. 예, 댓글인데 활용을 하면 괜찮죠, 뭐. 예, 그대로 하지 않았으니까. 예, 교수님, 예쁜 교정 감사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꿈과 백님의 작품 했고, 정주희님 작품 했고, 서희정님의 작품 했고, 김부배님의 작품 했고, 이수진님의 작품 했죠? 자, 안한분 없죠? 다 했어요? 안한분 없습니까? 다 했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휴대전화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휴대전화. 휴대전화가 이번에 사행시 시제예요. 휴대전화. 자, 휴대전화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이 휴대전화 올려주시는 동안에 다량님의 수필이 있는데 수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량님의 수필이 가 2. 2가 있고, 1이 있고, 어떻게 된 거야? 1, 2가 있고요. 1, 2가 있는데. 자, 여러분, 낭만 대통령의 그림과 김태현의 멜로디 만납니다.
꿈과백님 시, 정주인님의 시, 서희정님의 시, 김부배님의 시, 이수진님의 시, 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휴대전화, 7월 사행시 휴대전화 올려주시는 동안에, 다리양님의, 나의 자리, 수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휴대전화 올려주시기 바래요. 네, 휴대전화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휴대전화 사행시에 올리는 동안, 자, 다리양님의 수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자리입니다. 나의 자리. 자, 나의 자리. 6월을 밀어내고, 밀어낸 7월이, 그래야지. 6월을 밀어낸 7월이, 후덥지근한 날씨를 둘러매고, 자리 잡는다. 오늘은, 유난히 바다 내음이, 가슴속을 파고든다. 비릿한 내음이 그리움을 휘감고 밖으로 자꾸 밖으로 끌어낸다. 달콤한 휴식을 끝내야 하나. 여전히 갈등이 생긴다. 갈등이 인다 해도 돼. 갈등이 인다. 그 다음에 딸의 말처럼 나는 무엇에 홀려 살고 있는가 물음표지 말고 딸이 교환학생으로 떠나는 날이 4일인데 7월 9일로 알고 있는 안심한 엄마 그뿐만이 아니다. 미국의 뉴욕으로 떠나는데, 영국 런던으로 알고 있었으니, 이렇게, 모든 게 오류투성이다. 왜 이러고 살고 있는지. 내 자리를 비워둔 지 오래다. 오래다. 엄마의 자리, 아내의 자리, 주부의 자리. 이 모든 걸 망각한 채 살아가도 그 누구도 나에게 쓴소리 한마디 하지 않는다. 참, 복 많은 여자. 그래, 이제 쉼도 여기서 막을 내리자. 모든 생각을 정리하고 언니를 불렀다. 언니, 이제 집으로 가야겠어. 언제까지 집을 비워둘 수는 없잖아. 집을 비워둘 수는 없잖아. 강아지,
강아지 N 동물병원에서 강아지 N을 동물병원에서 데려와야 할 것 같아. 데려와야 할 것 같아. 우리 아들이 애지중지하기는 녀석인데 가족처럼 보살피라 했는데 외롭게 내버려둔 것이 좀 걸리네. 그러니까 좀 걸리네. 예, 걸리네. 언니가 말했다. 큰언니지? 큰언니? 큰언니가 말했다. 언니가 이러시니까 이게 큰 여기가 언니 큰언니 큰언니를 불렀다 해야지. 큰언니를 불렀다. 예. 큰언니가 말했다. 큰언니가 말했다. 막내야. 그럼 이거 다 진공 포장해 줄 테니 가져가서 한 팩씩 먹어. 알았지? 이렇게. 응, 언니. 아마 장서방에 오늘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부산으로 올 거야. 부산에는 공항이 없나? 부산에는 공항이 없어? 어제 전화 받았어. 내가 건강원에 가서 이거 진공 포장에 올 테니 쉬고 있어. 큰언니가 주섬주섬 챙겨서 건강원에 간다고 나가는데 남편의 전화가 왔다. 이렇게. 전화가 왔다. 여보, 첫 비행기 타고 가. 인천공항 도착해서 비행기 갈아탈 때 다시 전화할게. 아, 부산에 공항이 없나? 진짜? 불편하겠다. 부산 갈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야? 인천까지 갔다가 다시 부산으로 오는 거야? 부산에 공항이 없어? 웃긴다. 그치? 응, 알았어. 그럴 수가 있지. 딸은 왜 꼭 딸 아이라 그럴까? 딸은 해운대 바닷가를 좀 걷다가 온다고 좀 걷다가 온다고 나갔다. 그 시간 캐리어 열고 딸의 짐이랑 내 짐을 챙겼다. 얼마나 시간이 걸렸을까? 언니가 돌아왔다. 두 손 가득 뭔가 들고 있었다. 이렇게. 언니 시장 다녀왔어? 너 밑반찬 좀 해서 주려고 엄마 반찬이 그립다면서 언니가 엄마 흉내라도 내려고 이렇게. 엄마는 음식 솜씨가 참 좋았다. 학창시절
그 어떤 투정을 부려도 엄마는 싫은 내색 한번 없이 내 의견을 다 들어줬다. 이렇게. 다리양님, 버나드 버틀러님 어서 오세요. 반가워요. 예. 반가워요. 예. 버나드 버틀러님, 네, 안녕하세요. 버나드 버틀러님, 안녕하세요. 다리양님. 다리양님, 부산도 공항이 있어요? 그러면 왜 부산으로 바로 가면 되지? 왜 인천까지 갔다가 다시 부산으로 가요? 이해가 안 되는데. 함께 간 분들 때문에. 그렇지. 부산에가 공항이 없을 리가 없지. 자, 여러분. 채팅창에 말이죠. 휴대전화, 사행시, 휴대전화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짠! 자, 충주문학관 사행시, 휴대전화. 7월달 시제가 휴대전화예요. 네. 휴대전화가 올라오는 사이에 다시 다리양님의 수필 2부로 들어가겠습니다. 나의 자리 2부입니다. 네, 교정권입니다. 지금 이렇게 나잇값을 못하는 거, 나잇값을 못하는 건 부모 탓일 수도 있다는 못난 생각을 잠시 해본다. 예, 잠시 해본다. 잠시 해본다. 어휴, 잠시 해본다. 어제까지만 해도 남편에게 어린애 마냥 때를 쓰고 있던 중이다. 있었다 해야지. 떼고 대를 쓰고 있었다. 딸이 가는 미국에 몇 달만 보내주라고. 미국에 돌아온 싱글 친구가 있다. 뭐야? 뭔 말이야? 딸이 가는 미국에 몇 달만 보내달라고. 때를 썼다 그 말이잖아. 근데 미국에서 돌아온 싱글 친구가 있다는 게뭔 말이야? 뭐 이거는 필요 없잖아. 내가 생각해 봐도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는 듯하다. 오늘따라 시간이 꽤 빠르게 흐르고 있다. 남편의 전화가 다시 걸려왔다. 여보, 인천공항이야. 부산공항에 11시 20분 도착이야. 마중 나올 거야? 이래야 되지? 알았어. 차로 모시러 가겠나이다. 차로 모시러 가겠나이다. 그때 바닷가로 산책 나갔던 딸도 돌아왔다. 아름아, 엄마랑 공항에 가자. 물음표가 아니지. 공항에 가자. 엄마, 아빠 이리로 오신대? 이때 물어야지. 오신대? 함께 서울 올라가기로 했어.
엄마, 우리 기차표 예매도 안 했잖아. 아름아, 이모 차 가지고 서울 올라갈 거야. 올라가다 붙여주죠. 올라갈 거야, 이렇게. 짐도 많고 차표도 없어서 언니 차 가지고 서울 가기로 가기로 했다. 오, 와, 차를 빌려줘요, 언니가? 오, 대단하네요. 보통 차는 안 빌려주는데. 에, 남편이 한 번 더 일본 출장을, 아, 일본 출장 가니까 내놓는다고? 일본 출장을 간다고 했기 때문에, 본고로도 부산을 거쳐, 부산을 거쳐서 일본에 간다고 언니에게 말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때 이른 점심을 먹고 딸이랑 함께 공항으로 좀 일찍 출발했다. 아름이가 쇼핑할 게 있다고 했기 때문이다. 공항에 도착해서 딸이 가져갈 목록을 보며 빠진 것이 없는지 그래야지 없는지 하나씩 체크를 하면서 물건을 샀다. 남편이 공항에 도착했다는 문자가 왔다. 나 띄고 역시 전화 걸기가 귀찮아 문자를 했다. 지금 쇼핑 중 했겠지? 쇼핑 중 이렇게. 남편은 우리가 있는 쇼핑센터로 왔다. 해. 쇼핑센터로 왔다. 나는 남편의 캐리어를 질질 끌고 남편은 딸이 쇼핑한 물건들을 다 받아들었다. 우리는 잠시 짐꾼 아닌 짐꾼이 되었다. 남편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아, 이 여사님, 나 또 일본 가야 하는데, 함께 가자. 언제 가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월요일 갔다가 4일 정도 있으면 모든 감리가 끝날 것 같아. 됐거든. 우리 집 귀신 나오겠다. 며칠을 비워 두었는데 아마 우리 집도 외로워할 거야. 이렇게. 옆에서 아름이가 우리 대화 속에 끼어들었다. 아빠, 우리 앤 불쌍해서 안 돼. 영근이도 서운해 할 거야. 아, 지금 동물병원에 맡긴 지 꽤 오래 되었단 말이야.
야, 강아지가 더 중요하냐? 중요하니? 중요하냐? 야, 강아지가 더 중요하냐? 우리가 더 중요하지? 우리가 더 중요하지? 중요하지? 에. 아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렇게 해? 우리 집에서 함께 생활하니까 얘도 우리 가족이지. 이렇게? 예,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자, 휴대전화 올렸나요? 네, 다리양님, 우리 집안은 차 마음대로 빌려주는데요. 저는 지금 직원이 일주일 빌려갔어요. 차는 잘 안 빌려주는 거야. 네, 차는 빌려주면 안 되지. 차야 빌려주는 건데, 차 빌려주면 안 돼요. 차 빌려주면 안 됩니다. 네. 자, 업을 안 해주신 분들이 있네요. 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업. 자, 추천 안 하신 분들. 아, 누가 안 했는가 볼까? 보나드 보틀러님 했고, 풀팡울님 했고, 오로라님 했고, 오로라님 했고, 또, 다리양님 했고, 세웅보다님 했고, 안 한 분 누구야? 신고! 안 한 분 신고! 서희정님, 보나드 버틀러님, 했고, 안 한 분들 신고! 안 한 분들, 예, 예, 추천을 하면 신발장에서부터 복이 들어온다는 예, 전설이 있습니다. 예, 자, 휴대전화 아직 안 올라오네요? 야, 휴대전화 올라오면, 해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수필을 계속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휴대전화 올려주세요. 아까 궁고백님 시했고, 정주인님 시했고, 서희정님 시했고, 김부배님 시했고, 이수진님 시했고, 네. 자, 여러분이 휴대전화 사행시나 낙엽시, 짧은 시 올려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올라오면 올라오는 동안, 네, 다리양님의 수필을 계속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3부입니다. 나의 자리. 둘이서 하는 대화가, 웃겼다. 예. 네. 아름아, 엄마가 이제 집 지킬게. 그리고 아빠가 엄마 미국 가는 거 절대 허락 안 해준대. 왜? 왜 그래야지? 엄마 왜 그러지 말고. 왜? 이때 남편이 발끈 화를 냈다. 모녀가 진짜 웃긴다. 나는 사람도 아니니? 나 혼자 그 큰 집에서 뭐하라고? 안 뛰고 간다고? 안 간다고 안 가. 왜 성질을 부려? 물어야지. 우리는 언니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한치의 양보도 없는 대화를 했다. 예. 언니 집에 도착할 무렵 내가 말했다. 아름이도 당신도 그만해. 언니 알면 나만 혼나니까 이래야지. 우리는 조용히 집으로 들어갔다. 눈치 빠른 언니가 말했다. 왜? 셋이 싸웠니? 우리는 동시에 말했다. 아니, 안 싸웠어. 동시에 말을 하면 안 싸웠어요 해야지. 안 싸웠어요. 예. 잠시 언니랑 얘기를 나누고 난 뒤 남편은 조금 쉬다가 출발한다고 했다.
시간이 꽤 오래 지나고, 지나고 나서야 짐을 차로 옮겨 싣고 서울로 출발했다. 한동안 침묵만 흐르고 있었다. 성격 좋은 남편이 먼저 장난을 걸기 시작했다. 이쁜 이 여사님, 앞으로 생각해 봐. 어떻게 나 혼자 있냐? 그래서 안 간다고 했으면 됐지. 왜 아름이랑 싸우냐? 남편은 뒷좌석을 힐끗 한번 쳐다보면서 말했다. 우리 공주 앞으로 아빠가 미안해. 딸은 금세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아빠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내 생각만 한것 같아. 엄마가 미국 입문해 있으면 주말마다 볼수 있다는 생각만 했지. 아빠 생각은 미처 못했어. 미안해, 아빠. 아빠가 최고야. 우리 집은 싸움을 해도 하루를 채 넘기지 못한다. 못하곤 한다. 넘기지 못한다. 남편이 성격이 좋아서 아마 남편이 성격이 좋아서 그런 것 같다. 어느덧 서울 요금소의 불빛이 반겨주었다. 이상하리만큼 나는 서울 요금소를 보면 마음이 푸근해진다. 서울이 제일 편한 나에게. 나에게는 서울이 제일 편한 것일까? 물음표 하면 안 되지, 그냥 그것일까? 그렇게 나의 의식은 허망하게 그럴까? 허망하게 끝이 나고 있었다. 집에 도착하니 거실이 원망하는 듯 나를 쳐다봤다. 창문을 닫지 않고 부산을 내려간 탓에 불빛에 보이는 건 거실의 먼지뿐, 뿐은 조사예요. 먼지뿐, 이렇게. 어휴, 저 먼지, 어쩜 좋아, 이렇게. 어쩜 좋아. 늦은 시간에 도착해서 그냥 자고, 아침에 청소하기로 했다. 일어나자마자 남편이 핀잔 석 석인 소의 기억 두개 석인 말을 했다. 여보, 부산 갈때왜 창문을 닫지 않았어? 모르겠어. 도둑이 들어왔나? 슬쩍 머무라고 그렇게 도둑이 들어왔나? 슬쩍 모면하려고 따로 해야지. 슬쩍 모면하려고. 슬쩍 위기를 모면하려고 그렇게 말했다. 따옴표소로 넣으면 안 되지. 자,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자, 다리양님, 나영래님 어서오세요. 반가워요. 나영래님, 교수님 안녕하세요. 지구사랑 문학상 수상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ll for the rest of the great, all rest of fine, and fine.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영래님, 서희정님, 세세아님, 유양엄님,
강승훈님, 신인들 수상 축하드려요. 네, 오, 이름을 다 열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휴대전화 아직 안 올라왔나요? 네, 휴대전화 올라오면 네, 사행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5분이네요. 네, 35분입니다. 자, 업을 안 하신 분들 업을 해주시고, 네, 노인님까지 업을 해주셨네요. 네, 나영로님 안 했죠? 아는 사람 다 알아. 누가 안 했는지 다 알아요. 자, 마지막 4부가 기다리고 있네요. 자, 마지막 4부입니다. 자, 마지막 수필 4부 교정본에 도전합니다. 자, 아름이가 나를 빤히 쳐다보면서 말했다. 엄마, 혹시 건망증? 이렇게. 무슨 도둑이 왔다고 그래. 자, 어유, 저 깜찍한 딸, 그냥 있으면 더 이뻐해 줄 텐데, 으이그 얄미워, 이렇게. 으이그 얄미워, 하고, 느낌표로 하면 되겠지, 느낌표. 부산에서 데려온 짐들은, 대충 테라스에 옮겨놓고 남편이랑 대청소를 시작했다. 두세 시간 청소를 끝내고 나서야 휴식을 나서야 비로소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 지표든 대가를 톡톡이 치른 내 몸은 내 몸은 파김치 되어 축 처져 버렸다. 소파에 잠시 몸을 누웠다. 남편은 여전히 청소를 하고 있었다. 알고 보니 서재도 창문을 열어두고 갔나 보다. 도면 그리는 곳도 먼지가 수북하게 쌓여 있었다. 그 모습을 못본 척하다는 붙여줘 척했다. 몸이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을 만큼 힘들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조금 쉬다가 연근이 면회를 가야 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조금 쉬다가 연근이 아들 연근이 면회를 가야 했기 때문이다. 서재 청소를 끝낸 남편이 눈깊이 한 잔을 건네 주었다. 달콤한 휴식도 끝이 나고 일상으로 돌아오는 이 소중한 시간 또다시 쳇바퀴 돌듯 돌아가야 하겠지. 다시 피로가 와르르 몰려왔다.
남편은 걸레를 욕실로 가져가면서 말했다. 여보, 집에 왔다고 무리하지 말고 당분간 모든 것좀 쉬어. 쉬어. 뭐, 당분간 모든 거좀 쉬어. 알았지? 그러도록 할게. 체질상, 약하다 보기에는 통통하지만, 알고 보면 약골이다. 뭔 말이야? 그냥, 겉보기에는, 그러면 되잖아. 체질상. 겉보기에는 통통해 보이지만, 알고 보면 체질상 약골이다. 이렇게. 겉보기에는 몸매가 통통해 보이지만 알고 보면 체질상 약골인 나. 이렇게. 약골인 나. 수업, 합창, 보조 강사, 일주일에 네 번은 나가야 하는 일들이 무리인가 보다. 무리인가 보다. 그렇다고 시작한 것들을 졸업도 하지 않고 포기하는 거는, 포기하기에는 아쉬움이 많다. 예. 운동을 접은 지도 1년 7개월이나 되어 가고 있다. 다시 운동을 시작하고, 제 페이스를 찾아야겠다. 공부도 체력상 그 못지않게 감정에 휘말린 일들이 더 피곤하고, 날 지치게 한다. 정답이 없는 감정 싸움을 언제까지 이리 해야만 하는지 물음표들이 꼬리를 달고 기억하고 있다. 이렇게 모든 걸 내려놓으면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내려면 비로소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물음표지 말고 그런 실까? 내 자리는 내가 튼실한 성벽을 쌓아가듯이 나만의 쌓고 싶다. 성벽을 쌓아가듯이 나만의 성을 구축하고 싶다. 사랑도, 공부도, 체력도, 이렇게. 내 자리를 굳건히 지켜가면서 모든 것들이 외롭지 않게 하고 싶다. 이 집도, 우리 강아지 앤도, 화초들도 다 나의 사랑을 받지 못해 저렇게 시들시들 고개를 떨구고 있지 않은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떨구고 있지 않은가.
이 모든 것들이 내가 할 일이고 내 사랑을 받아야 하는 것들이다. 오늘부터 나는 내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지키도록 노력하련다. 아, 화초야. 예나. 그리고 우리 보금자리야. 미안해. 이렇게 내 달콤한 휴식. 이렇게 내 달콤한 휴식은 마침내 끝나고 말았다. 이렇게. 끝. 이렇게. 자, 끝났습니다. 네. 자, 몇 분인가요? 46분인데요. 네. 여러분, 사행시 휴대전화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행시 휴대전화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휴대전화가 없으면, 자, 문학상 수상작품 하나하고 마무리할까요? 네. 문학상 수상작품 하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천만 문학상. 야, 노래 한 곡 듣고 갈까요? 짠! 자, 오늘은 천만문학상 수상작을 한 다음에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6990님, 다리양님, 너무 진솔한 얘기 재밌어요. 나영나님, 아름다운 수필 탄생 축하드려요. 네, 다리양님, 교수님 교정 감사드립니다. 다리양님, 나영나님 고마워요. 네. 자, 천만문학상 수상작 공부하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천만문학상 수상작 누이의 눈짓, 유응오 시인의 작품입니다. 누이의 눈짓, 여름날이었네. 너니 있는, 예, 여름날이었네. 누이만 넷이 있단 말이죠. 넷이 있는 친구네를 찾으면 반 소복 차림에 누이들이 그네들 방댕이처럼 넙대대한 양댕이에 둘러앉아 무시며 풋것들을 버무려 한술씩 들고 있었는데 또래의 막내 언니만이 유독 두볼이 발그레해져 입 주변을 훔치며 부끄러운 기색을 감추지 못하던 기억. 이거 전에 한번 했네요. 네, 전에 한번 온 것 같은데요. 자, 누이의 뭐야? 왜 그래? 왜 안 올라가? 어? 자, 그 다음에는 자, 누이의 볼결 붙여야 되죠. 볼결은 탐스러운 천도 복숭아빛 한 입만 베어물었으면 쓰겄네. 수줍은 눈짓을 되새기다 보면 전생에 두고 온 어느 여름날이었을까. 꽃처럼 흩날리던
꽃처럼 흩날리던 햇살 아래로 가마를 타고 오던 색시에 빼꼼히 굳어보던 그윽한 눈짓이 떠올라. 예. 떠올라. 연분홍 연지곤지 색시는 맛깔 도는 살구빛, 색시. 꼭 한 입만 베어물었으면, 이거예요. 이거, 지난번에 이거 했어요. 예. 읽어보니까, 지난번에 했던 게 기억나네요. 천마문학상 수상작입니다. 여름날이었어요. 누이만 넷이 있는 친구네 집을 찾아가면 반 소복 차림의 그 누이들이 방댕이처럼 넙대대한 양댕이에 둘러앉아가지고 무시며 풋꽃들을 버무려가지고 한 술씩 들고들 있었다. 그게 인상적이었는가 보죠. 또래의 막내 언니만이 유독 두 볼이 발그레져가지고 입 주변을 훔치면서 입 주변이 이제 막 음식 먹는 자국이 있으니까 야, 언니들은 뭐 그런 거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데 같은 또래의 남학생들이 오니까 입 주변을 훔치면서 부끄러운 기색을 감추지 못했던 기억이 있다고. 자, 누이의 볼결은 뭐였냐면 탐스러운 천도 복숭아빛이었다고. 그걸 보면서 한 입만 베어물었으면 쓰겠다. 예, 관심이 있는 거죠. 수줍은 눈짓을 되새기다 보면 전생에 두고 온 어느 여름날이었을까. 전생에 두고 온 어느 여름날. 멋지네요. 꽃처럼 흩날리던 햇살 아래로 가마를 타고 오던 색시에 빼꼼히 굳어보던 그윽한 눈짓이 떠올라. 마무리. 연분홍 연지곤지 색시는 맛깔 도는 살구빛 색시라고. 마무리. 꼭 한 입만 베어물었으면, 이러면서 마무리를 했네요. 네. 다리양님, 노현이님, 왜요? 저도 약골이에요. 보기보다는 감정이 예민해서 더 심해요. 풀방울이님, 버나드 버틀러님, 반갑습니다. 버나드 버틀러님, 네, 안녕하세요. 풀방울이님, 나잉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노현이님, 알아요. 알아요.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제가, 천마문학상 수상작 읽어드리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나오세요. 짠! 천마문학상 수상작 누이의 눈짓 유응오. 여름날이었네. 누이만 논이 있는 친구네를 찾으면 반소복 차림의 누이들이 그네들 방댕이처럼 넙대대한 양댕이에 둘러앉아 무시며 풋꽃들을 버무려 한 술씩 들고들 있었는데 또래 막내 언니만이 유독 두 볼이 발그레해져 입 주변을 훔치며 부끄러운 기색을 감추지 못하던 기억. 누이의 볼결은 탐스러운 천두 복숭아빛. 한 입만 베어물었으면 쓰겄네. 수줍은 눈짓을 되새기다 보면 전생에 두고 온 어느 여름날이었을까. 꽃처럼 흩날리던 햇살 아래로 가마를 타고 오던 색시에 빼꼼히 굳어보던 그윽한 눈짓이 떠올라. 연분홍 연지곤지 색시는 맛깔 도는 살구빛 색시. 꼭 한 입만 베어 물었으면. 자, 자, 그러면 오늘 발표한 작품들 읽어드리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많이 오셨어요. 예, 오늘 16분이나 오셨네요. 자, 갑니다. 자, 가겠습니다. 나오세요.
외로움, 달해양, 가로등 불빛들이 사색을 탐닉하면 달빛은 눈 감은 채 여명에 쓰러지고 고독은 그리움 담아 어둠 안이 앉았다. 공항 가는 길 달해양, 차창에 흐릿한 아쉬움을 슬며시 새겨본다. 내리는 빗줄기는 님 떠나는 길목마다 흔적 묻으려 초추서고 아린 향기는 촉촉이 젖어 가슴 깊이 스며든다. 해풍은 외로움 낙하채다 화르르 흩어지고 바닷가 휘날던 갈매기는 등대로 날아가 앉는다. 갯바람 휘감은 7월은 어깨에 몸 기댄 채 날갯짓하고 그리움은 하얀 꿈 돌돌 말아 높이 높이 날아오른다. 차마 바라볼 수 없는 연민은 해무의 입맞춤하고는 애써 눈물 감추며 돌아선다. 그 누가 알까, 달해야 딸을 홀로 외국에 보내는 엄마의 마음을 그림자처럼 항상 곁에 있었는데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돌아온다는데 사색의 향기 김부배 새벽에 그리움빛 문 안에 숨어들어 서롯이 머무르면 연분홍 속은 속은 그 숨결 사무치도록 쌓인 사랑 그립다. 유리창 앞에서 서희정 하얀 뭉게구름 솔솔 들어오고 바람손 살랑살랑 너인 양 오르만지면 나는 너의 무엇이든 되고 싶다. 베개 되어 숨결 느끼고 이불 되어 품에 안기며 커피잔 되어 손 안에 살고 싶다. 촉촉 너의 촉촉한 입술 내려앉을 때면 살며시 눈 감고 입 맞추고 싶다. 파도 정주희 침묵의 빛 속에 허영심이 나 뒹굴며 무너져 내린다. 온종일 적시듯 신음하는 시퍼런 조갑이들 앞에 한꺼번에 울음 쏟아 놓는다. 팍팍한 일상이 세월 넘나들며 엎질러 놓은 작은 허물들 씻고 또 씻어낸다. 동고가다 차갑게 서 있는 빈 가슴 위로 때 묻은 영혼을 흔들어 헹궈내고 있다. 다 했나요? 꿈과뱅이님 거 했죠? 응? 꿈과벙이님 거 했나요? 꿈과벙이님 거에 안 보이네요? 꿈과벙이님 거 했는데? 예, 여기 있네요. 거미줄, 꿈 고박이백, 바람이 지나치는 비좁은 독방길에 거미는 그물망을 촘촘히 엮어 간다. 새벽에 보석을 달고 도란도란 웃는다. 업을 안 해주신 분들은 업을 하고, 자, 자정이 되면 또 업을 하는, 아직 자정이 안 됐나요? 자정이 안 됐어요. 다리양님, 사투리 버전 수상작 재밌네요. 네, 노인이님, 잘못된 낱말이 있어도 상을 받네요. 네, 다리양님, 아, 꿈백 언니, 시조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서희정님,
안 하신 것 같은데요. 했어. 원하드 버틀러님. 네. 자, 자정이 됐네요. 자정이 됐어요. 자정이 되면 업을 해주시는 시간입니다. 오로라님, 김부배님, 서희정님, 나영러님. 네. 아, 해주셨네요. 네. 해주셨습니다. 잘못된 낱말이 있어도 상을 받느냐고? 그게 아니고 아마 이럴 수도 있죠. 그 문학상 수상 작품을 인터넷에 올릴 때 그 올리는 사람들이 잘못 올릴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원본을 가져왔다고 보는데 그 원본을 올리는 사람들이 잘못 올릴 수도 있다. 예. 그러니까 꼭 그 작가가 잘못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거죠. 예. 확인해 봐야 될 문제죠. 예. 원본을 확인해 봐야 되는데 대개 보면 블로그나 카페지기가 올린 이런 것들을 갖다 쓰기 때문에 블로그에서 또는 카페지기 이런 사람들이 잘못 올릴 수 있다. 예. 아셨죠? 자, 원본이 잘못될 수도 있고 블로그에 올린 사람 또는 카페지기의 잘못일 수도 있다. 알았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오늘 많이 오셨어요. 오늘 16분 오셨네요. 자, 버너드 버틀러님, 풀빵고리님, 나영러님, 오로라님, 6990님, 다리양님, 도라에몽도 끝까지 계셔주시네요. 도라에몽님 꼭 문장 훈련해서 문장가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치로사님, 노현희님, 서희정님, 김부배님, 다리양님, 풀빵구리님 감사하고요. 그리고 오늘 별풍선 쏴주신 김부배님, 다리양님, 풀빵구리님, 그리고 오늘 시 교정료 별풍선 쏴주신 김부배님, 서희정님, 다리양님 복 많이 받을게요. 그리고 3년 내에 꼭 재산이 3배 이상 늘어날게요. 올해 내 전국급 문학상 2~3개 이상 꼭 타게 될게요. 믿습니다. 마무리로 낭만 대통령의 작곡 두 곡 들려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오세요. 짠, 짠, 짠. 짠. 아니야, 내 거. 내 거. A party, let's party. A party, Christmas party. A party, twice, let's fine. 도라이몽, 도라이몽, rock so very, it's fine. 노인이, a white of any. 워낙 버틀러, a party, Christmas beer. 풀빵구리, always fine. 라양넌, Christmas tea. 오로라, 풀어, what is fine. 6990, rock break, Christmas beer. 다리양, all the party. Christmas tea, 2754, a party, Christmas fine. 서희정, a party, what is fine. 김부배, a party, Christmas tea, bye.